지난달 중순 취임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핵심 인재 영입뿐만 아니라 노조에 협력을 요청하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노조 집행부와의 얼굴을 마주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 회장은 격변의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자며 노사 합심을 강조했습니다. 노조도 품질은 노사 공동의 문제라며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협력을 강화하며 2년 연속 부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개척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룹의 성장과 다음 세대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다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 회장은 인재 영입에도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개월 전 개인적 이유로 떠났던 제네시스 디자이너 동커블케를 전격 복귀시켜 디자인 기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서를 맡겼습니다. 정 회장은 BMW 출신 알버트 비어만 사장 등 글로벌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하며 핵심 사업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글로벌 제작사에서 실제로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인재 영입이 아닌가. 코로나19와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 회장의 행보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